가지고 또 카더가든의 보드 게임 유튜브가 또 올라왔는데 이번에 장기아 형이랑 한 건데 많이 보세요 여러분. 많이 봐주십시오. 이건 진짜 작가님 좀 갖다 드릴 걸 보드 게임. 아 근데 거기 있는 거는 드릴만한 게 딱히 뭐 아나바다에서 너무 많이 팔아버려가지고. 그런 거 할 때 그냥 알려줘. 구경 가게. 그 근데 진짜 재밌긴 하더라고요. 애기 때문에 전 재우느라 일찍 들어왔는데 그 단지가 커서 그런지 한 140팀 정도가 이제 막 그 아파트 단지 광장에서 막. 아 그 아파트 단지. 예, 안 사는 건데 사람 다른 사람도 이제 와서 사가기도 하죠. 웃겼어요. 진짜 오랜만에 약간 마을 장터 스타일이더라고요. 아 그게 이렇게 아무나 가서 이렇게 열어도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여는 거는 이제 단지에서 봤는데 단지에서 받아가지고 여는 그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렇죠. 이제 아. 그 아파트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되게 좋다. 집에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막 뭐 당근에 막 올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번거롭고 하니까 한 방에 그냥 싸게 싸게 여기 애기들 할 수 있는 거 그냥 싹 다 털자. 거의 뭐 막 사은품으로 받은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해가지고 애기들 많이 사드시더라고요. 부모님에서 근데 이 목사님은 고정출연이 보드게임?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많이 밀어붙였거든요. 뭐 누군 어떠냐 했는데 아, 뭐 누구 다 괜찮은데 그냥 목사님이 한 분 앉아계시면 웃길 것 같다. 아 웃기다. 목사님 마피아 게임 잘하시나? 운전 모셔야 되는데 잘 못해요. 모든 것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보드게임 수준이 현저히 좀 떨어져요. 일단 잘 못 속이고 진짜 순수하게 그 목회자 일만 하던 애라 썼냐는 얘기 계속 올라오는데 배영 뭐 큰 거 보는 중이야 뭐 이런 얘기. 안녕하세요. 설명 볼게. 저도 좀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집에 가지? 오늘 또 차도 안 갖고 와가지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별로 안 멀잖아. 아니 금방 가죠. 그래서 20분이면 가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갈게요. 네. 와야겠지? 네. 윈스 타임 있어? 다음 주는 베텐 게스트 체인지 주간입니다. 그래서 코너들을 바꿔서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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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들을 바꿔서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정영국 씨가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를 하고 화요일에 김지영 씨가 N사세를 하고 수요일에 고민 상담 코너는 모모랜드 주희 씨가 하고요. 목요일에 이종범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금요일에 지혜 예인 상남자템 리뷰쇼를 하고요. 토요일에 이썹은 더잡 퀴즈쇼. 끝이야? 네. 바꾼다는 거잖아 그냥. 네. 미리 알려드려요. 슴슴하네. 청취를 포기했냐는데. 유희관 넉살 바꿔주지 소원대로. 그러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 타이밍이 안 맞아. 일요일에 많이들 오십니까? 토요일도 합니다. 토요일은 아프리카 TV. 근데 다른 플랫폼으로도 나가지 않나 싶긴데. 일요일 것도 마찬가지고. 수프. 어제도 수프에서 했죠.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끄겠습니다. 아 왔다. 아직 안 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하세요. 켜져 있습니다. 오 인노빵이 인노빵. 컴백했습니다. 어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넉살 만났어. 아이고. 눈녹방 그거가 진짜 몇 년 동안 형은 잊지 않는구나. 피라냐. 피라냐 어르신. 내가 눈녹방이라고 한 걸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 일일 게스트 이런 거입니다 여러분. 강연 투어 한 거 얘기 좀 해봐. 야,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진짜 맛집 많다. 각 지역마다 좀 쪘는데? 쪘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지역마다 노포 중국집은 꼭 가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완전 중국집이 다른 나라 중국집 같더라고. 그렇게 찌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쪘다고 내가? 사전 투표 했니? 제외국인 투표? 부었나? 오래 갔다 왔다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누가 되나니까. 그러게.
이번에 강연 투어 중에 다 그 각 지역 뭘 먹는 건데? 뭐 그렇게 싹싹 긁어 먹어? 닭가슴살 쉐이크. 결국은 이 세계로 왔구만. 형도 이 세계로 왔어. 닭가슴살 쉐이크 나 되게 다양하게 먹어봤는데 어디 건지 다른데? 어때 맛? 제목을 닭주스라고 지었을까 왜? 사람들이 다 닭주스? 모르겠어. 근데 먹을만해요? 응 먹을만해. 나 처음에 닭가슴살을 갈아서 먹는다는 게 듣고 진짜 기겁했는데 정작 먹어보니까 바나나, 귀리, 꿀, 오트 이런 거 섞어가지고 먹을만해.